제가 이제 18번 도로에 왔습니다. 18번 도로에서는 이제 형전시티를 떠나 다음 마을인 그 마을 이름이 뭐였죠? 다음 마을인 베롱마을로 가야 합니다. 베롱마을에는 뭐 큰 폭포가 있다고 지도에 나왔는데 일단 여기 아저씨는 트레이너가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18번 도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일단 다우징 머신을 켜두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있네요. 고급 상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꼬마아이와 싸우러 갈게요. 꼬마아이가 벌레 타입 포켓몬을 내보냈네요. 저게 5세대 포켓몬이죠? 제가 얼음 타입 포켓몬 내길 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다 얼음 타입 기술이니까 첫 번째 얼음 옴니를 쓸게요. 레벨이 비슷해서 그런지 많이 안다네요. 뭐야. 어떻게 초록색으로 변했네요, 색깔이. 분홍색에서. 펜드라를 이기니까 이제 헤라크로스가 레벨이 올랐네요. 다음에 뿌사이저가 나오는데 뭐 뿌사이저도 벌레 타입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아닌가? 부사이저가 벌레 타입이 아닌가 보네요? 얼음 타입 기술이 잘 안 통하는 거 보니. 계속 난동 부리기 공격을 해서 제 포켓몬을 때리는데 그 반동으로 이제 해롱해롱해졌네요, 부사이저가. 이렇게 두 마리의 포켓몬을 다 이겼고요. 아이템이 감지되니까 숲에서 포켓몬이 나오네요. 무슨 포켓몬일까요? 저 개미 포켓몬은 그 5세대 게임에서 챔피언 빅토리 로드 챔피언 로드에서 많이 봤죠. 아이엔트라는 포켓몬이네요. 그러면 한번 얼음 기술 써보고요. 구멍파기? 피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도망가겠습니다. 구멍파기 맞으면 뭐야. 도망갈 수 없었대요. 그래도 살았네요, 포켓몬이. 전 얘는 쓰러졌고요. 강철타입 기술 맞았으니까. 그러면 마폭시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불로 지져야죠. 지지지지지직. 엄청 많이 다네요. 이제 강철 타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이 헤라크로스입니다. 헤라크로스가 제 두 번째 포켓몬이죠. 그러면 여기 숲 안에 아이템이 있네요. 몬스터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른쪽에 풀베기 할 수 있는 나무가 보였는데요. 풀베기를 써서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대구리는 뭐 인파이트 한 번으로 끝내면 끝이고요. 옹골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옹골참이 없으면 좋겠네요. 옹골참이 있어요. 그건 뭐 이미 피가 많이 낮은 겸 한번 포켓몬 잡아보죠. 그럼 가방에서 몬스터 볼을 던지겠습니다. 포켓몬 잡아도 경험치는 얻으니까. 안 통했네요? 저렇게 피가 낮은데? 자폭! 자폭을 알고 있었네요. 괜히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켓몬에 이제 피가 많이 닳아서 다시 회복하러 가야 될 것 같네요. 아, 일단 풀베기로 나무를 자를 거야? 그리고 길을 따라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 열매가 있네요. 초나 열매입니다. 초나 열매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트레이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회복 튼튼 밀크로 아까 자폭 기술을 맞은 헤라크로스를 회복할게요. 그리고 아! 다리를 지나려고 했는데 격투 타입 포켓몬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가 나왔네요. 아, 여기는 분명 다리 위인데 주위 전투하는 데가 다리가 아니고 막 돌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다리 위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사방이 돌이라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하네요. 여기 주변에 그라지 돌도 많은 지역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아, 저 밑에 있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격투 타입 제가 헤라크로스 격투 타입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등산가 아저씨를 트러트리고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 집안에 있는지 집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아 정전기 전기 타입이라서 제가 그러면 깨트리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헤라크로스가 레벨업을 했고요. 제가 집에 뭐가 있는지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님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어? 잠시만 타입의 상성을 반대로 만드는 거? 불꽃 타입은 풀 타입에게 효과가 굉장하지만 오빠가 파워를 사용하면 불꽃탑이 정말 놀랍게도 풀타입 뭐야 아 이게 상 이제 약하고 센게 타입이 바뀌네요. 포인트를 얻으라고 하는데 여기가 오빠인가 봅니다. 그럼 잠시만 저 저장 먼저 할게요. 혹시 전투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 이런 거에 사람이 오다니 드문일이야. 보안이 너는 상당히 실력자인 것 같군. 포켓몬 승부를 하지 않을래? 거꾸로 배틀. 아 승부를 하네요. 저장하길 잘했습니다. 타입의 상성을 서로 바꾸는 건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 거꾸로 배틀 타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마르카르고가 나왔습니다. 마르카르고는 불타입이니까 벌레타입에게 세죠. 그럼 제가 벌레 타입이니까 불 타입에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가폰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배틀이니까 아 거꾸로 배틀이니까 분명히 강하네요. 불 타입에게 이거 좀 머리 좀 힘들겠는게요. 강철톤 이제 바위 타입 바위타입이죠. 바위타입이 풀타입한테 센데 근데 저는 풀타입 기술이 없어요. 바위타입이 또 비행타입에게 센데 비행타입은 안될 것... 아 잠시만 아 이거 머리 골치 아프네요. 그러면 전기타입? 아니에요. 마폭시 써볼게요. 바위 타입이 풀 타입 어? 강철톤이네요. 잠시만 아 롱스톤? 강철톤은 강철 타입인데 아 전 롱스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강철 타입이 무슨 타입에 세냐
페어리! 잠시만, 아닌데? 페어리? 이제 강철토는 바위 타입에게 세져. 바위 타입 기술이 없는데. 아 몰라, 그냥 사이코 키네시스 쓸래요. 헷갈려 미치겠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신기하네. 그냥 써봤는데. 어쨌든 강철톤 이었고요. 화염레원은 이제 불타입이니까 풀타입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풀타입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이코키네시스 한번 더 쓸게요. 불타입 공격을 쓰는데 제가 많이 닿았네요? 제가 뭐야, 저 불타입인데? 아 저 불타입 공격이 아닌가요? 아 아이템이 있네요. 새로운 모르겠어요. 저 지금 헷갈려 미치겠어요. 저게 불타입이니까 제가 벌레타입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또 메가폰 쓰게요. 아까 마그카르고가 했던 것처럼 또 많이 달겠죠? 네 많이 다네요. 아까 마폭씨가 왜 쓰러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전투에서 이겼고요. 제 첫 번째 거꾸로 전투인 것 같습니다. 전세대 게임에서는 이제 거꾸로 배틀이 없었거든요. 다중머신 다시 키고요. 여기는 무슨 동굴인 것 같네요. 동굴 나중에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아이템 있는데 여기는 아이템이 없고요. 여기 아이템 있네요. 여기도 동굴 입구가 또 하나 있지만 동굴은 뭐 나중에 탐험하겠습니다. 따로. 여기 스카이배틀. 제 비행탈 포켓몬이 없어요. 나중엔 스카이배틀만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위로 올라가 볼 건데, 아 막혀있네요. 위로 못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바위깨기가 있으니까 루차볼로 바위를 부수고. 아 포켓몬이 나왔네요. 대구리? 아 그 자폭하는 대구리. 몽골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토지겠습니다. 저번에 싸우려다가 자폭을 했었죠? 그 대구리가 어딨지 아이템이? 아 여기 있었네요. 좋은 상착을 얻었고요. 아이템이 하나 또 있네요. 바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포켓몬. 갱도라가 나오네요. 저 포켓몬 갖고 싶은데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가능하면 깨트리다 하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강철 타입이라서. 아 쓰러트려버렸네요. 아깝다. 갖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잡아야겠네요. 시간 날 때. 여기 아이템 있었는데 달콤한 꿀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몇 개 찾았고요. 포켓몬이 또 나오는데 또 갱도라가 나올까요?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꼭 잡아볼게요. 약한 기술을 써서 제비바난을 써볼게요.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 이건 너무 안 들어가네요.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는데. 뭐야 이 기술이? 아 스피드가 올라왔네요. 몸을 가볍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켓몬을 내보내는데 루차볼을 내보낼게요. 레벨도 비슷하고 격투 타입 공격도 있으니까
아, 격투 타입 공격이 발기기가 있네요. 어, 그래도 좀 많이 달았는데 바위 깨기 공격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잠시만 괴력을 쓸게요. 노멀 타입. 노멀 타입은 강철 타입에게 별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피를 낮췄고요. 포켓몬을 잡겠습니다. 뭐 포켓몬 파티에 추가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라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몬스터볼이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 슈퍼볼을 던져볼게요. 슈퍼볼이 잡힐 확률을 더 올려주니까 슈퍼볼로 잘하면 잡힐 거예요. 어, 잡혔네요. 다행히. 그래서 갱도라를 잡아서 도감에 추가했습니다. 갱도라가 이제 보스로라 지나전 포켓몬이죠. 이렇게 해서 배록마을에 도착했네요. 갱도라를 잡고. 어, 여기 배록마을에 아이템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포켓몬 회복을 하고 다음 화에서 배록마을에 뭐가 있는지 탐험을 해볼게요. 플라타느 박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일단 나가기 전에 포켓몬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번 화는 마쳐보고요. 다음 화에 배록마을에 있는 폭포와 여러 가지 집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보겠습니다.